자,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이어서 가야죠. 듀로타 건국 1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1장 하고 있죠. 어제 4시간 가량 한것 같은데 1장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 어제 거의 마무리쯤에서 끈거 아니었을까요? 뭔가 진행도 약간 달랐고 메인 퀘스트 하는 도중이었고 서브 퀘스트도 잔뜩 했지만 어찌됐건 돈이 많은 관계로 능력치를 사 아, 이걸 누르면 안 되지. 로드를 해야죠. 미쳤죠? 처음부터 할일 있나? 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못 차려. 원래 725였구나. 어째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지금의 1850.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가자, 불 붙여.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쓰라렉에 돌아가야 됩니다. 가자. 은밀하게. 여기서 돌아가야 된다고. 잠깐, 어떻게 가야 되는데? 쇼컷 없냐? 이거 있니? 냄새를 찾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템 같은 거좀 가져가야지.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여기 잘 알겠다. 루카니가 열어주세요. 기꺼이 우리 해주소서. 판다랑 레벨이 비슷해지겠습니다. 판다 뭘 거의 났을 랩업했죠 텐데. 지금? 돌아가는 길에 좀 냄새를 잡으면 찾았다. 랩업하겠어요.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일로 가는 건가? 냄새를 찾았다. 냄새를 찾았다. 우리 렉사르가 지금 너무 내 힘을 약합니다. 끌어내라. 챔보다 약한데. 근데 안단어? 사실 챔은 패시브 때문에 센 거고 그렇게 치면은 얘가 이제 패시브나 다름없잖아요. 소환 시간이 없으니까. 두 마리나 있어. 혹시 둘까지 소환 되는 건가? 4레벨이 돼서? 좀 오반 거 우리는 같은데.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나와봐.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2대1로 싸우는 게 정당한 1대1이 아닌가. 아, 그렇게 싸우지 않겠습니다. 35% 확률로 추가 피해를 주고 2초 동안 기절시킵니다. 되게 좋다. 그만 떠들고 빨리 갑시다. 냄새를 찾았다. 너희들은 안 오니? 얘들아? 진짜 두 마리까지 소환되나 봐. 두 마리인데? 부자연스러운데. 이름이 있는 애들 두 마리라고? 또 해보자.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애가 들어가야지. 얘는 내 생각에 아까 그막 변신하면서 어떻게 꼬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돈 캐고 있어봐. 너희는 못 오냐? 아, 이게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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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줘. 레벨업 했다. 너는 스킬을 쓰지 않는다. 알았나? 너는 힘으로 싸운다, 알았나? 추적할 준비가 너에게 됐다. 스킬을 할애할 정도로 안단어? 나는 한가하지 않다. 와, 얘내 데미지 힘을 106이야. 끌어내라. 미쳤음. 이거 아이템 주는 거 없음? 얘네 레벨 겁나 높은데 아이템 주는 거 없나? 600임! 저번에 체력 흡수하는 아이템 매겼죠. 그래서 그런지 더 센가 봅니다. 200밖에 차이 안 나네요? 뭐 어떻게 된 거죠? 44. 와, 이것 때문에 엄청 올랐나봐. 능력 찍는 것도 올라갔고. 챈 세다. 솔직히 챈이 너무 강해. 저거 저 오벨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저 패시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경험치 고서. 필요 없는데? 안단어? 본능의 몸을 개 필요 맡기리라. 없네, 진짜. 은밀하게. 벌써 만 원이나 모였습니다. 여기 애들이 돈을 많이 주네요. 굉장히 많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린다. 추적할 준비가 됐다. 그래서 조금만 더 캐고 가고 싶은데. 우리는 길에서 다시 이런 애들 만날 말고 것이다. 요런 애들. 저 100원짜리 애들. 냄새를 찾았다. 좋은데? 그렇지. 아이고 잘 캔다야. 근데 아이템을 안 주니? 실망이고요.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저 올스탯은 너무 비싸니까 우리는 돌아가서 길에서 그 다시 만날 그 1,100원짜리 삽시다. 그걸로 강해지겠어. 솔직히 너가 챔보다 세야 돼. 야, 양심이지. 넌 주인공인데. 저런 술 알코올 중독자한테 밀리면 안 돼요. 알았나요, 챈? 챈난다. 은밀하게. 렉사르.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일로 가는 거네. 찍을 걸 그랬나? 아니야, 후회도 늦었어 이미. 힘으로 모든 건 힘으로 해결한다. 스킬 하다 보면 정신 없어. 손 많이 가. 근데 이거 되게 좋다. 소환하는 거. 가자. 은밀하게 먹게 춤을 춰볼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왜 안 가죠? 한번 해보지. 내 힘을 끌어내라. 아, 이걸로 가는 건가? 아, 너는 뭐니?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스랄에게 돌아가는 거잖아. 이거 아니야? 불꽃섬은 어디야? 불꽃섬이 여기 아닌가? 여기가 불꽃섬 아니야? 여기 맞는 거 같은데? 무엇이 날 기다려. 자, 보내줘. 뭐야? 아무 걱정 말게. 좋은데? 맞네. 놀랐잖아. 이제 맵에 있는 거 다 깼으니까 내 생각에 이거 보고 하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거 합시다. 그거 그 책으로 다 바꿉시다. 그거를 보자. 너는 책 타고 가고 나머지는 사냥하러 가. 은밀하게 빨리 와! 안 돼! 안 돼! 너희는 거시기 어디냐? 어디 보자. 여기로 와, 사냥해.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이다. 너희는 일로 가고 얘랑 얘만 절로 가. 간다. 여기 80원짜리 거기 아이템 주더라고. 어디지? 여기였나? 어디 뭐 있었는데 두 칸짜리 있지 않았나? 여기 일로 와봐. 일로. 너희는 여기 사냥하고 너는 책 사. 어디 보자. 이제 민첩을 줘야겠죠. 공속을 올려준다니까. 민첩이랑 힘을 줍시다. 그리고 볼고루 줍시다. 너희는 어떻게 잘 사냥하고 있냐? 내 말 믿겠어. 한바탕 놀아볼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 좋은데? 책으로 바꿔줘 다 모든 걸. 지능은 필요 없겠지? 내 힘을 끌어내라. 이거는 좋은 것 같고, 솔직히 이거가 좀 별로네요. 250. 250이라는 수치가 세긴 한데 더 좋은 거 주겠지 나중 가면. 솔직히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저거 일일이 클릭해야 되잖아. 이건 클릭할 필요도 없고. 아무 걱정 말게. 여기 있던 그 덩어리 어디 갔어요? 2000원짜리 죽었냐? 뭐가 이렇게 약하냐. 어차피 여기는 끝난 것 같으니까 상관없지만 좀 짜증나네. 그렇게 약했다는 게. 얘들아, 잡았으면 이동해야지. 여기 잡아야지. 여기 잡을 차례지. 가. 잡았냐? 아이템 뭐 안 나왔어? 진짜 안 나왔어? 아, 수준. 여기 가봐. 무슨 말인지 알겠네. 너희 공중도 때릴 수 있나 이걸로? 이걸로 공중도 때려지네. 시간이 부족하오, 전사여. 아무 걱정 말게. 열심히 싸워. 아, 언제 돼요? 왜 이렇게 느려요? 공들을 몰아내라.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더 강해져야 돼. 뭘 맞을 텐? 500 데미지 미쳤다. 말라 보이는. 가자. 이건 자네 앞으로 달아놓지. 어이구 얘 죽어? 이거 몇 마리를 못 잡으면 어떡하니? 료카나 데미지가 90인데 민첩과 힘 계속 강해져야 된다. 계속 세져야 데미지 100이야. 이제 고작 100이야. 1000, 2000 찍어야 돼. 1만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타지딩고. 일로 간다, 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뭘 맞을 너도 죽겠다야. 잘 가라.
자, 죽어 그냥. 시간이 부족하오 전사여. 한 잔 더. 아이템 안 주네. 랜덤인가 봐. 독한 놈들. 돌아와 기지로. 아무 걱정 말게. 잡이란 없다. 좋습니다. 아 이거 겁나 한 세월이다. 뭘 마실 텐가? 원하는 게 무엇이오? 갑시다. 혼내줘, 혼내줘. 공격 받고 있습니다. 곰탱이, 야 곰탱이 세다. 반핀데 저렇게 세? 한바탕 놀아볼까? 여기 동화뱀들이 쟨 돼 있네? 그럼 잡아야지. 목이 말라 보이는군. 아직도 안 됐냐? 아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뭔 산다, 뭔 살아. 나는 돈 다 쓰고 갈 거야. 잘 알겠네. 열심히 벌어라. 어깨 춤을 춰볼까? 동화뱀이 계속 젠데 있네. 타지 딩고. 좋은데? 직국인. 나왔냐? 됐다. 지능도 사.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공부도 해야지. 야 민첩 진짜 낫다. 민첩이 좀 높아야지 방어력도 높고 한데 말이야. 공속도 좀 증가가 되고요. 공속이 얼마나 빨라진지 좀 나왔으면 좋겠어. 무슨 1%? 1%도 안 되나? 한번 해보지. 이번 잔 내가 사지. 한 바탕 놀아볼까? 좋은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세다. 독한 진짜 세다. 미쳤는데? 언제 돼 저거? 겁나 오래 걸려. 얘네 그거 돌려놔야겠다 절로. 너 저런 애들이랑 싸우면서 체력 달고 그러면 안 돼. 쟤는 달지도 않잖아 저 곰탱이는. 저 정도 애들은 그냥 지워버릴 줄 알아야 돼. 한심합니다. 레벨 8이면서 지원병을 보내도록 정리시키도록.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바탕 놀아볼까? 고작 490짜리 아 80밖에 안 바뀌어. 극혐 극혐. 직국인. 사냥감이 근처에 있습니다. 보내 사냥감을. 잘 알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 청소시켜다 그냥. 야 얘는 진짜 너무 세다. 이거를 쟤한테 줘야 되나? 그래야지 좀 혼자서 잡을만한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망치 던질 것까지 감안해서 지능도 주겠습니다. 너도 이제 가서 사냥해. 저 앞에는 무엇이 야 다 모여. 언제 있나? 드래곤 잡으러 가자. 드래곤 어디였지? 여기였나? 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얘기였나? 어디였지? 드래곤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일대 아니야? 저기 아니었나? 기적할 준비가 됐다. 야, 잘 싸운다. 저 앞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릴까? 추적할 준비가 됐다. 출발, 출발. 아 너 왜 이렇게 약해요? 아 개쓰레기네. 힘 몇이야? 아 무슨 힘이 30밖에 안 돼. 구데기야 구데기. 다 모여.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놈들을 몰아내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빛나감 뜨는 것 봐.
30% 맞아? 50% 같은데? 뭐야?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다. 강하다 강하다. 아무 걱정 말게. 직국인 한 잔 더. 한바탕 놀아볼까? 목이 말라. 우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뭘 마실 텐?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용잡이 용잡이. 벨트는 버려야겠다. 이거 두 개 버려야겠다. 해보니까 저 스킬 데미지는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내 라인에 맞지 않는 않는 능력이야. 너무 나약해. 41. 너 몇이야? 48. 쳐볼까? 목이 말라 보이는군. 내 힘을 끌어내라. 확실하게 100을 넘어갔네요.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도끼 다운 데미지야. 도끼 다운 도끼 다운 데미지 좋아. 기본 능력 엄청 차이 나네. 요거지.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여긴 뭐야? 이거 먹고 가자 얘들아. 나는 혼자 사냥하지. 이제 이 동네도 끝나는 건가? 다 밝혔죠? 안 간 데 하나도 없죠?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저쪽 맵처럼 다른 데 책 비쌀까봐 너무 불안해. 저거 책 가격을 한번 봤더니 600원. 좋아. 누구야? 얘야. 아 달달하다. 민첩 30. 체력 거의 2000이야. 쓰랄 보상 줘 보상. 은밀하게. 신호하루 새로운 미자. 저 앞에는 무엇인가?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오 렉살. 검은창 트롤들이 해안 아래쪽에서 상륙했다고 정찰병들이 알려왔소. 호드의 보호 아래 그들은 이제 안전할 거요. 하지만 인간들과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소. 나와 협상을 하려고 특사를 보낸다 하더군. 자정쯤에 칼바위 언덕에서 만나기로 했소. 불길하네 스랄. 아무래도 함정 같아. 내가 대신 가겠네. 저 젤리를 다 먹었는데 두 개 남았거든요. 엄마가 함정에 빠뜨리진 않을 거요 렉사. 키커와 설령 그렇다 해도 난 싸움을 피하지 않을 거. 내 당은 충분할 겁니다. 날 믿게. 자네가 옳더라도 손해볼 건 없지 않은가. 어 대신 간대요. 어 의리가 아주 넘치는군요. 아직도 있어? 일로 가라고? 아 여기 왜 아무것도 없냐고 했던 데가 여기구나. 여기서 회담한대. 내 힘을 끌어내라. 그러하군. 아 위치가 넓은 거 보니까 덫이 있나 보네. 근데 얘네들 되게 여기까지 잘 들어왔다. 어떻게? 내 힘을 끌어내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은밀하게. 쓸어버리면서 가. 꿀릴 수 없지.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은데? 250피 안 쓸 것 같아. 너무 낮아. 아 삼룡 너무 강하다. 괴물이야 괴물. 괴물스. 내 힘을 끌어내라. 여기가 아니네. 여기네. 은밀하게. 여기 뭐 적도 없어.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여기다 부하를 찍어주죠. 혹시 질지도 모르니까. 냄새를 찾았다. 2000 가까이 되네. 야, 엄청나다, 엄청나. 됐다. 여기다. 바로 저 너머에서 만나는 거군. 안녕하신가, 인간들이여. 언제 올지 궁금하던 참이었다. 이건 뭐야? 이 오거가 오크 대족장일 리는 없는데. 그리고 너도 제이나 프라우드 뭐가 아니지. 제이나? 왜 그분께서 여기로 올 거라고? 됐다. 너희의 멍청한 대족장을 끌어내려 했는데 뭐야? 그냥 네 녀석으로 만족해야겠구나. 쳐라! 실권을 제이나가 갖고 있나 보네? 제이나한테 존댓말 하는 거 보니까? 암살자들! 역시 함정이었어! 함정 토커 좀 자르자.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 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먼저. 키커 왜 이중 포장이야? 쌍놈의 거. 딱 돼! 지금 물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줘 너의 분노를. 겁나 쎄. 누가 널 보냈는지 풀어라. 제이나인가? 멍청한 짐승 같으니 너희는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 모른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음모였음을 알려야 합니다. 음모라니. 너무 더럽잖아. 순간이동으로 가자고. 다시 만날 것이다. 추적할 준비가 됐다. 음모였어요. 은밀하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대가 오라솔 엑사르. 그대의 육감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제이나가 이런 짓을 꾸미다니 믿을 수가 없군. 좀 더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게 좋겠소. 렉살, 제이나 프라우드 무어에게 이런 미친 짓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소. 테라모어 섬에 있는 제이나의 기지에 잠입해서 직접 전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편지까지 배달해야 돼? 하지만 인간들의 방어를 피하려면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 이 비행선이 검은창 부족의 새 마을로 데려다 줄 거요. 그곳에 도착하면 골진이 그대에게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 줄 테고. 행운을 빌겠소, 렉살. 듀로타의 미래가 그대 손에 달려 있어. 아, 듀로타의 영웅이구만 이제 거의 뭐. 나 가네요. 과연 무슨 아이템들이 있을지 궁금하다. 능력이 되게 재미있고 좋은 게 많다. 특히 마지막에 먹었던 그 피읍 도끼 그거 되게 좋다. 다음. 어? 1장 끝났어. 야, 3시간 했다고 웃기지 마. 내 녹화 영상이 4시간인데. 개사기꾼들 아니야? 다음. 해묵은 증오. 바다 내음을 실은 가벼운 산들바람이 먼지 진흙 습지대에 불어옵니다. 타우렌이 켄타우루스의 압제에서 벗어나 인근 멀고의 새로운 토지를 만들었듯 검은창 부족이 습지대에 새로운 마을을 세웠습니다. 기대가 되는구만. 재밌는 걸 보니까. 키커를 먹어야겠다. 안녕하십니까. 볼진이네? 우리 부족을 찾아주어 영광이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들었네. 테라모어 섬에 몰래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운 좋게도 도와줄 사람이 있네. 조선소 옆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게야.
마을 밖으로 난 길을 따라가 보게. 인간 함대가 본토와 테라모어 섬 사이에 해협을 오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네. 조심하게. 그들이 자네와 자네가 찾는 그 마법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으리.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이게 새로운 부족 마을인가 봐요. 오크통 학살자. 이제 자네가 멸종 위기종일세. 이건 자네 앞으로 달아놓지. 거친 싸움이 되겠군. 어디 보자. 상점이 없네. 맵 자체도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네. 사물을 만나야 합니다. 불안정한 혼합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아, 그래. 책 사는 데가 없다, 야. 다른 데 있나? 올스텟이면은 비싸서 싫은데. 내 힘을 끌어내라. 나는 혼자 사냥하지. 어디 봅시다. 판의 룬색임을? 어, 주문 면역 상태로 만든대요. 와, 겁나 좋다. 상점 있어요? 알겠습니다. 점점 갈수록 새로운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서 보는 맛이 있네요. 이번 맵도 기대가 좀 되는구만. 능지책을 많이 매겨서 이제 그 기절시키는 거 던져도 되겠어. 처음에 270으로 시작했는데 많아. 나 그래서 욕하면서 시작했는데 850입니다 무려 지금. 얘도 840인데 이번 자는 왜 니가 더 낫지? 지능 훨씬 높은데 뭐지? 추적할 준비가 됐다. 뭐지? 알겠네. 내 힘을 끌어내라. 어디 뭐가 있나 볼까? 아, 와, 이런 게 길바닥에서 나온다고? 해봐요. 길바닥의 전투력이 아니야. 아, 나무 위키에서 여기서 책 살 수 있는데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숨겨져 있나 보네요. 그럼 사실 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 가격도 중요하거든요. 저번에 6,000원이었기 때문에 두 배 정도 올랐잖아요? 불안합니다. 물론 여기 적들이 세니까 돈은 더 많이 얻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말입니다. 기분이 좀 손해보는 기분이란 말이죠. 나같은 이제 극한의 이득충들은 이런거 안좋아합니다. 진짜 엄청 세다. 세족장보다 센데 얘가? 아, 그래도 상대가 안되는구만. 겁나 세구만 우리 애들. 야, 이 강화물로 1,2단을 패스해야 됐는데 진짜 개자식. 그거 1,2단 나 마지막 스테이지 진짜 극혐이었는데. 와, 아직까지 생각나네. 그 영상 보니 거의 2시간을 했더라고요 하나를. 냄새를 찾았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어, 근데 맵이 되게 작다. 은밀하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그럼 여기로 가는 거니까 여기부터 가보죠. 이렇게 다 돌아보고.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나는 혼자 사냥하지. 일장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은데.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냄새를 찾았다. 너무 가운데다가 배치를 해놨어. 궁금하게 맵이.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희미하게 빛나는 차원문. 냄새를 뭐야 찾았다. 아, 여기는 막아놨네. 몸을 맡기리라. 깜찍한 놈들. 인간 사냥꾼. 버서커랑 다른 건가 보다. 인간 사냥꾼이라. 어디로 갈까? 놈들을 몰아내라. 뭐야 7레벨? 미친 겁나 쌤. 야야야야야. 와, 레벨 너무 높아가지고. 아, 근데 진짜 세긴 엄청 세다. 얘 얘가 너무 센데? 얘네는 진짜 한 400원 줘야 돼 진짜로. 데미지가 높으니까. 얼마 줬어요? 돈 안 준 거 아니죠? 경치 올라간다. 강화판이 강전사예요. 에이, 돈 안 줬네 개 같은 거?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돈 안 줘. 뭐야? 몸을 맡기리라. 경험치도 안 별로 안 주면서. 뭐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저 전투력으로 돈을 안 주겠다고? 아, 건들면 안 되겠네, 그럼. 존재 자체가 개손해네. 이런 애들은 주는데. 악마가 짜다. 야, 너 이렇게 달면 안 돼. 너한테 얼마를 줬는데, 지금. 정신 안 차리나? 이렇게 달면 안 돼. 야, 니가 이거 줘라, 얘. 유지력이 너무 후달린다. 20원 준다고? 저렇게 센데? 아, 이거 진짜 사기예요. 개사기임. 뭐야 이거?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 뭐야? 집정관에서 비전유물의 달콤한 말의 유혹에 세 가지 각지의 마법사들이 연구와 자신의 힘을 집중해 찾아오긴 합니다. 퀘스트 관련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나 여기 올 생각 없었습니다. 도망! 은밀하게. 갈 데가 많나 보다. 이상한 차원문도 있고. 여기 문같이 안 만들어놨어.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일단은 그걸 찾죠. 개꿀, 개꿀 몬스터. 돈 많이 주는 애들. 무슨 말인지 알겠네. 힘을 끌어내라. 힘을 좀 빨아야겠어. 와, 겁나 센 것 봐. 미쳤어. 와. 책을 그렇게 매겼는데 체력이 단다고? 은밀하게.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능의 몸을 맡기리라. 나는 혼자 사냥하지.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어디 보자. 아이고. 나는 혼자 아이고. 사냥하지. 돈 많이 주는 애들이잖아. 너희들 여기 숨어나 있었어? 아, 이러면 곤란하죠. 보이는데 숨겨놔야지. 50원. 아, 12원 뭐야. 웃기지마. 아, 무슨 1900이나 돼? 이거 처음에 옛날 버전으로 하는 사람들은 엄청 반갑긴 하겠네요. 아, 뭐야, 왜 다 틀어 막아놨어. 여기도 동굴이 있고요. 나는 혼자 사냥하지. 일단 메인을 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뒤져서 해봅시다. 마법사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많은 일이 터질 것 같으니까. 은밀하게. 목이 말라 보이는군. 추적할 준비가 됐다. 미묘. 뭐야? 법사야? 냄새를 찾았다. 와, 뭐야? 겁나 쎄. 이거 소환수한테 추대미 쪄죠? 대보십시오. 소환수 얼마나 세길래 저렇게 들어가냐, 대보십시오. 죽겠는데? 야야야, 이거 얘, 얘한테 해줘야지. 그렇지. 와. 와, 겁나 쎄. 책 안 먹었으면 나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먹었던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딴 거 준다고? 저런 걸 잡았는데? 미친놈 아냐? 이런 걸 준다고요? 와, 소름. 나는 혼자 사냥하지. 양아치가 따로 없다. 은밀하게. 나는 혼자 사냥하지. 놈들을 몰아내라. 원할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어, 얘네도 장난 없네? 왜 이렇게 세진 거야, 얘네들? 아, 이렇게 세면 좀 곤란하죠. 캠페인에서 내가 했던 일들은 다 뭐야, 그럼?
이 동네들 왜 이렇게 쎄? 캠페인에서 내가 잡았던 애들 다 찌끄레기였던 거야? 아, 그만 막아놓자. 냄새를 찾았다. 은밀하게. 굉장히 언짢습니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냄새를 찾았다. 본능의 몸을 맡기. 인간 병력이다. 인간 놈들이 왜 여기 있어? 냄새를 찾았다. 어디선 지들 맡기겠다만. 와, 인간 왜 이렇게 쎄? 데미지 미쳤어. 경험치 준다 근데. 용기의 메달. 용기의 메달 좀 가져가. 그래, 지나오고. 그렇지. 힘과 지능.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은밀하게. 나 노가다를 더 했어야 됐나 봐. 겁나 약하다 나. 혼자 사냥하지. 이렇게 셀 줄 상상도 못했어. 뭐야? 그렇지. 와, 미쳤다. 겁나 튼튼해. 뭐야, 6천이야. 와, 차원이가 다른데? 뭐 줄 거야? 부활, 부활할 거야? 주는 게 아니라 받아가는 거야? 추적할 준비가 됐다. 아, 근데 진짜 세다 이 파티. 저걸 이기네. 이 캠페인에서 본 적도 없는 강함인데 길바닥에 있어. 100원 준다고? 저렇게 센데? 1500짜리가 100원 주지 않았었나? 와, 너무하네. 아, 더 많이 줘야지 저럴 거면은. 이게 무슨 엿이야. 아, 잠깐, 이렇게 아무것도 안 준다고? 오반데요? 원래 좋은 아이템을 랜덤으로 드랍하고 뭐 그런 건가? 내가 약간 지금 재수가 없을 뿐?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아, 여기 있네. 뭐라. 일로 가보자. 갈 수 있냐? 아, 여기서 가는 거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냄새를 찾았다. 어, 돈 주는 애들이다. 아, 근데 얘네 상승폭에 비해 돈을 안 주네. 뭐야? 안녕하세요.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이거 실망인데. 냄새를 찾았다. 아, 개 손해 보는 기분이야. 이렇게 센 놈들을 잡아서 3,000원 들어왔다고? 잘 알겠네. 내 힘을 드러내라. 그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리고. 가자, 가자. 능의 몸을 맡기리라. 아, 저기 악마 나오잖아. 사냥하지. 여기 막혀 있고. 일로 와, 일로 와. 은밀하게. 일로 와서 올라가자. 나는 혼자 사냥하지. 그 6천 정도에 은밀하게. 돼야지 100원을 준다 이거지. 아, 근데 이거 찾았다. 안 좋은데. 그 없나? 천둥도마뱀? 당연히 여기서도 뭐 가성비 안 좋아졌을 것 같긴 한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은밀하게. 끝에부터 먼저 갔다 가죠. 냄새를 찾았다. 앱을 다 뚫어놓고. 왠지 분위기가 뭔가 덩어리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죠. 맡기리라. 뼈도 있고. 뭐야 여기는? 은밀하게. 본이다.
나는 돈 설마 50원 주냐? 아 뭐야 돈 왜 이렇게 많아? 아 50원 주네. 아 뭐야 찾았다. 2400. 좋고 좋고. 와 이게 1300이라고 저 조그만한 애들이? 미쳤다. 말도 안 돼요 진짜. 오바예요. 강한 동료라도 주던가. 이거 3이나 있긴 한데. 아이템 안 나왔죠. 아 개오판데.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냄새를 찾았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다야? 은밀하게. 하. 냄새를 찾았다. 이렇게 됐으니까 약간 이제 아이템도 좀 세일해서 판다던가 약간 그런 거 있겠지? 있겠어. 이렇게 된 마당에 이득을 뭔가 받게 해줘야지. 위로 올라가는 건가? 맵이 좀 이상한데? 아 여기 길이 있었네. 이리 와봐. 그 다음 저기 아 맵이 되게 넓네요 돌아보니까. 들어간 데도 세 개나 있고. 아! 본능의 몸을 막 이래서 못 갔었지? 꼭 가면 기억나. 준비가 됐다. 아, 얘는 진짜 도움 안 된다, 이제. 66에 스킬까지 있는데, 적들이 너무 오바야, 저건. 말도 안 돼. 200씩 나와, 데미지가. 어, 얘 그렇게 매겼는데도 지금 100인데 좀 나중에 아, 메인을 진행한 다음에 오는 덴가? 너무 센데?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일로 와봐. 은밀하게. 용이다 용.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여기는 그렇게 안 쓰네. 근데 여기서 600이었죠 전맵에서. 아 10원이요? 50원 줬던 애들인데 이씨 장난하나 진짜. 아니 이게 다라고? 하아 이거 아닌데. 냄새를 찾았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몸을 맡기리라. 무슨 아이템을 주려고 나름 이렇게 빅녀슬 매기는 거 이 게임은. 나는 혼자 어 1200이래. 어, 다 1200이야? 미친 게임. 빗나가는 것까지 있네. 와 이 450짜리 애들 어 누구 코에 붙여. 그만 재워. 이거 못 재운다. 야 너만 믿는다 진짜. 대체 뭘 숨겨놨길래 이렇게 빅녀슬 주느냐. 야, 보스가 한 저정도 스펙 아니었나? 와 미쳤네. 아 뭐야 또 너야? 아 여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굴 같은 거 있네. 나무가 있고 막혀 있고 나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여기도 길 있네. 놈들을 몰아내라. 80원. 우리는 길에서. 어, 야 도마뱀 밭이다. 잠깐만. 여기 일단 아 도마뱀 먼저 잡아. 도마뱀은 믿는다. 은밀하게. 믿는다 도마뱀.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혼자 사냥하지. 불러와. 어 도마뱀 약해. 아 얘는 세다. 500대였는데 1500대들 47원. 아 생긴 것만큼 주겠다. 추적할 준비가 됐다.
은밀하게. 저기 못 갈 것 같고 색깔 보니까. 나는 이상한 거 있네. 건물 있네. 아하, 되게 상점 같은 거 안 숨겨져 있네. 용병 뽑는 것도 없고.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은밀하게. 어, 뭔가 숨겨져 있는 듯한 뉘앙스의 외국인데.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아, 이동하는 데네. 아, 몸을 맡기리라. 은밀하게. 아,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와, 크다 건물이 되게. 유적 같은 건가?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여기 다 봤고. 여기 올라가는 데가 없고. 여기 길이 이쪽에 있고 여기 있고. 몸을 맡기리라. 여기 내가 왔던 데고. 절로 가봐야겠다. 열로 열로 일로 와봐. 냄새를 찾았다. 여기 뒤지고 막혀 있고 이쪽 길. 아, 실망인데 상점 하나 없네. 맵이 너무 단순화됐어.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마을이 불타 있어.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뭐야? 이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생존자가 없을 것 같은데. 발굽 자국이 사방에 널렸군. 켄타우로스들 짓이 틀림없어. 야영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딱 돼, 딱 돼. 한번 해보지. 오, 기꺼이. 어, 근데 기본 사이즈가 보통이 없네. 얘네는 무엇이 날 기다릴 한잔 더. 은밀하게. 빨리빨리 때려. 어, 돈 왜 안 줘? 아, 부활하는구나. 나는 혼자 사냥하지. 뭘 할까요? 아, 부활할 때도 주란 말이야. 80원짜리가 어디서? 뭐야? 롬카 전사여, 대족장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소. 켄타우르스 칸을 죽이고 열쇠를 가져다 주시오. 이 빌어먹을 물이 그 열쇠로만 열 수 있으니. 아, 무슨 아이템 줄까? 새로운 맵에서 처음 먹는 아이템이잖아. 아, 기대된다. 은밀하게. 믿는다. 좋은 아이템 줄 거라고 난 믿고 있어. 믿어 의심치 않아. 너 칸이냐? 교훈을 배울 줄 모르는군. 이따가 우리의 것이다. 영원히.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부활하겠다. 딱 디자인 보니까 이제는 1400이 더 높은데 크게 뭐 느낌이 없어. 딱 봐도 부활이죠. 좀 빠져봐. 일로 오고. 한 바탕 물어보자. 한 잔 더. 어디로 갈까요? 내 힘을 끌어내라. 다 진고. 놈들을 몰아내라. 야수를 불어라. 그렇지. 80원이요? 와, 끝났다. 고맙소 전사여. 이제 우리 부족은 안전하니 오그리마로 향하겠소. 대족장님께 우리가 곧 합류할 거라 전해주시오. 그렇구만. 나봐. 다 주인공 거야. 와. 능의 몸을 맡기리라. 6,600원어치. 대박. 우리는 길에서 다시 흔들거리고 있어. 그래, 이 정도 보상 줘야지. 근데 부족해. 나 뭐 레어 아이템 같은 거 없는 거야? 야수를 풀어라. 야수를 풀어라. 서브 하나 깼고요. 야수를 풀어라.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아,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쪽 라인은 그럼 끝난 건가? 내려가야겠다. 맵이 별거 없네. 몸을 맡기리라. 되게 없다. 그 용병 나오는 것도 없고 상점도 없어. 전에 있는 맵이 훨씬 더 알찼는데? 숨겨둔 맵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여긴 마을 몇 개 있고 다 막아놓는 데가 막아 여기 막혀있고 여기 막혀있고 냄새를 찾았다. 들어가는 거 4개 들어가는 거에다 다 넣어놨나? 이게 뭐 로딩이 짧으니까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잠깐만 나는 혼자 있잖아. 사냥하지 한 잔 더 팔자. 이것 자네 앞으로 달아놓지. 쓰지도 않을 거 갖고 다니지 마.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자리 없어 자리 없어. 분명히 좋은 거 나올 거야. 은밀하게. 6,000원.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아이템 주시게. 아이템을 바치게. 깨줘. 물처치 할 거야. 한바탕 놀아볼까?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나는 얘도 깨줘. 저희가 길이네. 딱 돼, 딱 돼. 으이씨, 잡아 이거. 죽겠다야. 죽겠다야, 죽었다야, 죽었다야. 겁났어. 6칸 갔어. 6칸 어디서 나오냐? 올 수 있니? 내 힘을 끌어내라. 와, 통 많다. 사냥하지. 짐승만도 못한 놈. 너 글로 와도 되냐? 너무 혼자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오는 거 아니야? 야, 이상한 놈들 있잖아. 아무 걱정 말게. 어, 평화적이다. 야. 나름 평화적이야. 나름 평화적이야. 좋아. 나름 평화적이야. 어, 좋아. 어, 평화적이야. 뭐야, 얘들아. 종족이 되게 다양한데 잘 어우러져서 살고 있군요. 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이제 맵에 켄타우로스가 없을 지경인데. 나는 혼자 사냥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은밀하게. 아, 왜 이렇게 손해 보는 기분이지는 사냥할 때. 내가 맵이지. 맵이니까 내려가서 맵 다 둘러보고 가자. 냄새를 찾았다. 거의 다 봤네요. 여긴 못 가는 맵이고. 아까 그 덩어리들. 얘네들. 은밀하게. 냄새를 찾았다. 하지 딩고.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나는 혼자 사냥하지. 22원? 22원을 줄 덩치가 아니야, 이건. 내 힘을 끌어내. 와, 먹고 먹고 난리 났다, 막. 먹게 춤을 춰볼까? 무엇이 날 기다릴까?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그 광극이라는 게 저런 뜻이었구나. 은밀하게. 왜 그따위로 싸우는 거야 이게? 나한테 무슨 억까심정이 있는 거지? 나는 혼자 사냥하지. 내가 못 때리잖아. 은밀하게. 좋은데?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아. 아, 뭐 주는 것도 없고 말이야. 돈도 안 주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뭐야, 걔 손해보는 기분이잖아. 아이템 줘, 아이템. 내려가자.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아이템은 대체 어디 있는 거냐?
상점이 하나도 없다. 미쳤는데? 어 여기 뭐 있다. 마을 있어 마을. 그렇지 뭐가 있어야지. 건물이 반응이 없는데? 뭐 왜 있는 거야? 클릭이 안 돼. 냄새를 찾았다. 나 연맥이라고 만든 건가요? 은밀하게. 저기 뭐 있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막혀 있네. 아이씨. 진짜.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마을인 것 같긴 한데. 어디로 가는 거야 저거? 어 갈 길이 없는데? 여기로 가는 거 아니야? 우리의 몸을 맡기리라. 여기로 못 가? 못 갈 것 같다 내가 봐도. 여기 길이 있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와 뭐야 2만이야. 엘드리치 죽음의 군주 2만. 와 뭐야. 아, 길이 없는데 뭐 어떻게 가라는 거냐 이거.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자꾸 메인이나 깨자. 상점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 서브도 하나밖에 없었고. 2장인데 영웅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필드에서? 아 참. 그림자 없는 데는 내가 다 강대고 있는 데는 지금 이제 막혀 있는데. 은밀하게. 이렇다 할 상점이 없으니까 뭘 거시기 한대죠. 저 주문 면역 저건 되게 좋아 보인다. 저게 대체할 뭐 저 주문 면역 플러스 뭐 추가 능력 이런 아이템이 나오지 않나는 대체할 게 없어 보이는데.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좋아 보이네요. 이제 맵 이동할 때 곰도 소환 안 해줘 치사하게. 해안 기지 인간들이 해안을 따라 근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바위 해변 전체를 요새화하고 부산이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계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이제 막 싹을 틔운 디루타에서 해가 된다면 해가 될 거란 사실은 자명합니다. 드롬카 형제여, 나는 사무로라고 하네. 내 변변찮은 검술로라도 자네를 돕고 싶군. 홀진이 불안정한 혼합물로 만들어진 폭발물을 내게 맡겼네. 이걸 적의 주요 시설에 설치해서 혼란을 일으키면 자네가 해협을 가로질러 적진을 침투할 수 있을 걸세. 통이다 통. 나는 보았다 통을. 알겠다. 왜? 무슨 일인가? 걔네 무라딘이네. 훌륭한 선택이군. 명을 따르겠다. 이번엔 여기서 예로 하는 건가 봐요. 내 검을 퍼져라. 잠입을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다 때려 부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쎄? 명을 따르겠다. 뭐야? 아, 넌 일로 가봐. 나 위로 갈 테니까. 어떤 임무지? 그래. 훌륭한 선택이군. 알겠다. PP 모시기를 터치해야 된다고? 어머. 오. 취소. 되는 걸 지켜야지. 얘는 그 걔랑 다르게 그 선견자랑 다르게 그게 있네요. 아이템 창이. 아 물론 이거 깨라고 만든 거겠지만. 뭐야 그냥. 알겠다. 자동문인데 뭐지? 빠져. 설치 완료. 빠져. 바쁜 사람이야. 영을 따르겠다. 왜 이렇게 막아놨네? 때리고 숨고. 훌륭한 선택이군. 그래. 어, 잠깐만. 겁나 아파. 기다려, 따르겠다. 기다려. 겁나 아파. 와. 훌륭한 선택이군. 쏙. 영을 따르겠다. 저 길 없다. 야야야야. 그러지 마. 진정해. 따르겠다. 진정해, 진정해. 그래. 지나갑니다. 훌륭한 선택이군. 아, 새끼들.
아, 저거 터트리면은 한 번에 갈 수 있나? 영을 기다리겠다. 알겠다. 훌륭한 선택. 여기는 뭐 없죠? 알겠다. 훌륭한 선택이군. 어, 만화 채운 데도 있네. 영을 따르겠다. 아, 저 잠깐만. 그래. 이거 뭐 이거 뭐야? 이런 거 못 참아. 알겠다. 왜 멈췄니? 왜 멈췄니? 왜 멈췄니? 못 참. 아! 아군 영웅 쓰러졌습니다. 너무 못 참았다. 다시 도전할 준비가. 이동. 회복의 반지. 가자. 왔다 간지는 알겠지. 계속 쟤네가 날 때렸는데. 공격받고 있습니다. 잠깐만, 저 어디 있었어 아이템? 여기 있었구나. 올라왔다. 그래. 훌륭한 선택이군. 좋은 물약이고요. 너는 우리 애들에 비하면 너무 약하구나. 영을 따르겠다. 저 상. 그래. 나 이런 거 안 놓쳐. 알겠다. 이 통. 그렇지. 어, 뭐 있어. 안 놓쳐, 안 놓쳐. 호남물이 무적이다 얘네들. 이거 나중에 터뜨리는 건가? 아야야, 왜 그래? 아, 저거 치사한 놈들. 그래. 저 못 부수나? 귀엽겠네. 명을 따르겠다. 못 부수네. 이거 좀 통. 기다리겠다. 통. 통에 내 그래. 목숨을 건다. 명을 따르겠다. 부수라고. 알겠다. 독한 새끼. 무슨 일인가? 어디야 나? 들어가 봐. 훌륭한 선택이.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야? 들어가 들어가. 변신! 만화 안 부족해. 나갈 거야 나. 그래. 훌륭한 선택이. 아, 이거 내가 설치한 거지? 맞다. 아, 얘 혼자 해결할 일인데 왜 난 왜 부르는 거야? 저 혼자 해결하지. 제이나 프라우드 무어. 나는 렉사르라고 하네. 자네가 죽이려 한 대족장 설의 편지를 가져왔지. 대족장은 자네의 전사들이 왜 우리 땅에 침입해 전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네. 그게 무슨 소리죠? 저는 스랄의 죽음을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맺은 협정을 어길 생각도 없어요. 자네는 그럴지도. 하지만 자네의 함선과 전사들은 분명히 본토에 있는 우리 야영지를 습격하고 있네. 자네를 만나려고 거대한 주둔지를 우회해 와야 했지. 저는 그런 공격을 지시한 적 없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렉사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렉사르, 제 눈에 적은 인간이 아닌데요? 내 눈에도. 저 뱀처럼 생긴 놈들이 야영지를 파괴하고 자네의 동족을 사륙한 게 틀림없네. 나가다. 쟤네들한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다. 다 먹어, 다 먹어! 건방진 놈들. 뭐야? 제이나 내 거임? 제가 도와드리죠. 아니, 이 탱탱한 놈들을 소환할 수 있다고? 와, 좋고. 잠깐만요. 이거 왜 이쪽으로 갔죠? 이거 원래 여기 있었나요? 원래 여기 있었던 것 같다. 부적할 준비가 됐다.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겁나 약해. 생각이세요? 소환된 요인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영웅의 지능이 증가합니다. 이거 만화로 쓰나봐. 25 든다고 써있네요. 오. 제이나 그냥 제이나 같은데? 다 치워. 원거리 지능 동료 생겼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우리는 길에서 더러운 나가 놈들. 어, 위르미돈 세졌어. 체력 300 올랐어. 얘도 세짐. 30% 세졌나 본데 얘네들? 얘는 30% 이상인 것 같기도 하고. 내 힘을
이러네요. 굉장히 언짢군요. 어떻게 될 부분이죠?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송곳니와 팔톱으로. 여기서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괜히 죽어가면서 먹었네. 아. 사냥하지. 야수를 불어라. 네 번째 동료야, 네 번째 동료. 생명 지침서. 그 잠깐만, 너는 근데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게 없다, 노란 게. 얘는 여기서만 쓰는 거는 거보다. 감이 근처에 있다. 아무 걱정 말게. 4, 4개, 5개. 15까지인가? 만렙이 그럼? 한바탕 놀아볼까? 내 힘을 끌어내라. 야, 20이겠구나. 미쳤나 봐. 뭘 마술? 생명감이 근처에 있다. 생명력. 은밀하게. 그거 흥미롭네요. 다섯 개구나. 민족과 지능 능지. 추적할 준비가 돼. 가자. 다 부셔. 같은 인간 거지만 부른다. 찾았다. 왜 나가가 있는 거래? 해보면 알겠죠. 송곳니와 팔톱으로. 자네도 소환을 해주시게. 냄새를 찾았다. 별로 안 세다 얘네들. 바깥 애들 너무 세서. 얘만 보면 진짜 토할 것 같았는데 그때보다 훨씬 센데도 별로 안 센. 야야야야! 너무 약해. 제이나 너무 약해요. 살려주세요. 개. 욕하나 왜 힐을 안 해줬니 미개한 놈아. 예이. 제이나 빨리 와. 저 그렇게 약할래? 쓰레기 녀석. 추적할 준비가 됐다. 쟤 되게 세다고 느꼈는데 얘가 너무 세가지고 별로 아무 느낌도 없다. 멧돼지가 너무 세. 나는 혼자 먹어. 사냥하지. 그거 흥미롭네요. 이거 굿자리도 안 썼는데. 찾았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와, 파티 수준 봐. 소리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냄새를 얘네보다 센 것 같기도 하고. 은밀하게. 저 앞에는 레벨 8밖에 안 돼 얘. 얘 레벨 10이었잖아. 그리고 먹었나 봐. 아키몬도 죽고. 열심히 살았어야지. 아, 길 너무 좁다 이거. 터뜨려. 나는 혼자 사냥하지. 냄새를 찾았다. 터뜨려. 야, 이거 당한 게 있는데 둘 수 없지. 무엇이 날 기다릴까? 퀘스트 목표가 뭐지? 인간 생존자도 찾아야 되네.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와, 동료 겁나 많음. 근데 저 물컹물컹한 애들은 사거리가 안 된다. 송곳니와 팔톱으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저 소환 수추됨 진짜 좋다. 미쳤는데? 나는 혼자 사냥하지. 2번으로 얘 2번에다 따붙여잡네. 어떻게 하실 생각? 전하기 힘들다. 내 힘을 끌어내라. 와. 강하다. 우리 애들 강하다. 와, 추뎀 진짜 세다.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짐승만도 못한 놈. 무슨 언제 있나? 카드가의 생명력 보석이래. 이거 뭐임? 제가 도와드리죠. 무엇이 날 기다릴까? 카드가 아, 그래 너한텐 중요하겠다. 너 체력 너무 낮아서. 길 넓히고 아주 부셔줄래요? 뭐 그랬냐? 아, 수준은 저 지금 생각 중이야. 인간 생존자가 안 보이는데? 다 죽은 것 같은데? 쏴봐. 나 한 번도 쏴본 적 없어. 아휴, 많이 당했던 그거구만. 가자 얘들아.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야수를 불어라. 잡은 거 같은데?
성건녀와 발톱으로. 성건녀와 발톱으로.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2125. 와. 나는 혼자 사냥하지. 2000 다리가 됐어.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우리 곰탱이 살려줘.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저거 잡으러 갑시다. 더러운 생선 놈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이나 세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의도치 않게 세졌어. 내 힘을 끌어내라. 근데 그 사무로 걔는 어디 갔어요? 뭐 하는 양반이야. 지 할 일만 하고 갔어. 상남자야. 궁금하지도 않나 봐 어떻게 되는지. 그거 흥미롭네요. 좋은데?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와, 물량 겁나 나온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냄새를 찾았다. 아니, 너무 좋다 제이 나는 근데. 여 이 멤버에 껴서 됐다. 별로 안 꿀려. 개사기죠? 여기서도 제일 나름 바깥 화면 살고 있어. 제가 처리할게요. 이것도 데미지 세고 해당 50이면. 와, 세다 너. 제가 도와드리죠. 지금 왕의 여자. 회피의 부적. 네가 일단 갖고 있지. 그 15% 회피네. 저거 주인공 줘야겠는데? 가득 찼습니다. 나도 왜 가득 찼어 이씨.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기다릴까? 추적할 준비가 어, 안 찾구만 얘는. 뭐야? 잘 알겠네. 바꾸자 주인공이라. 감이 근처에 있다. 무슨 언제 있나? 그래서 가자. 준비가 됐다. 너 이거 물약이 대체 몇 개씩 있는 거야, 얘네들? 내 힘을 끌어내. 이거 얘한테 옮겨. 좋은데? 추적할 준비가 됐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저거 하나 났다고 아이템. 무엇이 날 기다리는? 아, 왜 이러냐 아이템. 한바탕 놀아볼까? 아, 더 나올 것 같은데. 나가서 판매하고 와야 되나? 상점도 없는데 지금? 아, 상점 좀 나와봐. 상점 너무 없어 이 게임. 상점 부족이야. 어떡할 거야. 내 힘을 끌어내라. 여기 이거 찍고 와. 우리는 길에서 뭐야? 다시 만날 놀고 있었냐?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저런 더러운 새끼. 다시 만날 것이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제가 도와드리죠. 가자. 근처에 있다. 공들을 몰아내라. 책국길. 공들의 몸을 맡기리라. 나는 혼자 사냥하지. 냄새를 찾았다. 아, 상점 어딨어? 나는 혼자 사냥하지. 공들의 몸을 맡기리라. 와, 강하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점 진짜 안 나온다. 일씩 나와.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야수를 불어라. 아, 걔 아니야. 아, 만화 물량 나왔어. 먹게 해줘. 네가 먹을 수 있다. 다행이다.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황금 만화 물량 내가 네가 먹고. 재밌겠네요. 무슨 문제 있나? 절대 놓고 갈 수 없다. 은밀하게. 모든 아이템 다 챙겨서 꾸역꾸역 팔아 넘긴다 진짜 찾았다. 리얼. 하나도 놓칠 수 없어. 은밀하게. 저 앞에는 아, 분명 레어 아이템 줄 텐데. 돌아가서 팔고 오자.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돌아가서 팔고 오자. 분명 레어 아이템 나올 거야. 아까워서 나 죽어. 감이 근처에 있다. 돈으로 다 만들 거야. 만 원인데 거의 지금. 그 무엇도 내놓을 수 없어. 단 100원도.
나는 혼자 사냥. 잠깐만요. 나 얼마나 했지 게임? 요즘 자꾸 체크하는 버릇을. 못 드리고 있는데. 새벽 2시에 끊으면 되겠다. 놈들을 몰아내라. 이동. 제이나 안 오네. 아, 제이나가 물건을 다 갖고 있는데 네가 안 오면 어떡하냐 합니까? 아니 이런 씨. 좋은데. 오, 기꺼이. 한번 해보지. 추적할 준비가 됐다. 이것도 요즘 지금 딱 활용 나오고 있고 이걸 팔아야 된다. 솔직히 안 쓴다. 안 써, 안 써, 이거 안 써. 팔아. 냄새를 찾았다. 놈들을 몰아내라. 이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사냥감이 이거는 예를 줘. 어울리잖아. 생긴 것도 비슷하고. 좋아.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만 원이나 있다. 과연 무엇이 날 기다릴까? 준비가 됐다. 무슨 아이템이 날 만족시킬까? 기대가 되는구만. 믿는다. 아이템 칸 7개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근처에 있다. 설마 7개로도 부족할 정도는 아니겠지. 저 앞에는 가자. 무엇이 날 기다릴까? 미리 제가 미리 뽑아놔. 가자. 강하다. 이 멤버 강하다. 강력하다. 추적할 준비가 됐다. 동료들끼리 안 부딪히게 하는 그런 아이템 없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놈들을 몰아내라. 와, 뭐야? 원래 막혀 있었나 보다 나무로.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뚫렸구만. 가자.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가자, 가자. 부활도 있다. 근처에 있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뱀 둥지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걸세. 인간 생존자를 찾으면 자네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겠지.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싹 다 모여라. 난사해, 난사해. 꽉 찼어 부대. 야, 나 자리가 부족하겠어. 인간 생존자 나오라 그래. 저기까지 가야 돼? 와, 자리가 없어서 제이나가 빠져 있었어.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어, 정신 없어. 혼자 사냥하지. 오! 찾았다. 오! 책상점이다. 안녕하셔. 아, 1300원이 개. 양아치 새끼. 주인공이야. 힘, 지능, 민첩. 주인공 몰빵. 여기에 있었군요. 책상점이네 말 그대로. 고블린 도서관이야. 도서관, 도서관. 얘도 혼내주고. 나는 혼자 사냥하지. 놈들을 몰아내라. 근데 200원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또 아니네. 추적할 준비가 됐다. 야, 강하다. 와, 강하다. 렉사르 강하다. 체력 150 빠졌는데 2000이야. 다시 만날 것이다. 렉사르 가자. 경험치도 그렇고 너무 짜게 준다. 막 50주 그랬었는데 1식주 그냥.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중간까지 간 다음에 돌아와야 돼.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냄새를 찾았다. 은밀하게. 다 때려부, 다 때려부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 지금 생각 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게. 영감이 근처에 있다. 뭐 걔네들까지? 너무 그건 나대는 거 아닐까? 조금 내절인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리죠. 저 앞에는 무엇인 날 기다릴까? 저 지금 생각 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게. 저 앞에는 무엇인 날 기다릴까? 건물 약하다. 600이다. 이제 600은 누구 코에 붙여?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하지 딩고. 돈을 안 주네 이것들이? 그건 아니지. 이건 이건 아니지. 돈은 줘야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 잔 더. 어 능지책. 야 이거 힐러 먹이자. 어깨 춤을 춰볼까? 너 너 너가 먹어. 좋은데? 힘책 힘책 힘책. 이거 먹고. 어 좋고 좋고 좋고. 미친 듯이 책 먹었고. 나는 혼자 사냥하지. 이러다 한계를 넘어버리겠어. 겁나 쎄. 백댁에서 백직했어 데미지. 템 없이.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와 미쳤다. 미쳤다. 한바탕 놀아볼까? 봐라.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제가 도와드리죠. 아까 소환수 뺏는 스킬 있었지? 아이템 있었지?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지능 6 올려주는 거.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와 이렇게 꿀템이라니. 기적할 준비가 됐다. 내 힘을 끌어내라. 어어어? 이 녀석 마지막 시에 날 그렇게 괴롭히던 개 같은 거 진짜. 필살기 필살기 보여줘. 필살기 너도 필살기 보여줘. 소환 스킬 눈 떨고 눈 떨고. 이거 이거 내 걸로 가져와. 뺏어와.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 해. 어디냐 얘. 뭐 하냐 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뭐 하니? 다 가져와야지. 하나만 가지고 어떡하니? 그렇지. 룬 건틀릿. 아, 그거다. 그거 흥미로워.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뭘 마실 텐? 얘 줘봐. 기꺼이. 저 앞에는 무엇이 대답까지 팔고 한 번 더 살 수 있겠다, 쟤. 와 얘가 더 세다. 같은 정령인데. 내 힘을 끌어내라. 은밀하게. 나는 혼자 사냥하지. 와 돈을 아예 안 줘버리네 이 새끼들이고. 은밀하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내 힘을 끌어내. 무슨 말인지 알게.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와 겁나 튼튼해. 아 저거 내 거구나. 그거 흥미롭네요. 제가 해보죠. 자 가서 책 사와. 아무 걱정 말게. 돌아가는 길에 순간 이동할지도 모르니까 책 사옵시다. 놈들을 몰아내라. 빨리 가 얘들아. 추적할 준비가 180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800원. 조금 많네.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냄새를 찾았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제가 처리할게요. 제가 해보죠. 허, 일단 갖고 있도록. 안녕하셔. 좋아 좋아. 놈들을 몰아내라. 아, 너무 끔찍하다. 2100. 와, 개랄. 이 정도면은 그 변신한 일대라 써도 이기는데? 아. 다음 스킬은 망치 던지기. 450까지 괜찮네. 추적할 준비가 됐다. 아, 그거 쏘는 거 판 거랑 합치면은 600, 700. 간세네. 그거 흥미롭네요. 가자. 밀어버려, 밀어버려. 밀어버려, 밀어버려. 아, 뭐야, 왜 끊어졌어? 보여줘! 밀어버려, 밀어버려. 어, 제이나 세다. 진짜 센데? 구성 알죠? 제가 도와드리죠.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제가 도와드리죠. 나는 혼자 사냥하지. 얘가 진짜 너무 잘 깬다. 또 아이, 좁은 데다가 저런 애를 두면 어떡하니. 냄새를 찾았다. 마법 해제를 갖고 있었어야 됐어. 좋아 좋아. 아, 얼마나 만든 거야. 만화가 없다 이제. 아, 이거 쓰면 이렇게 와 때리는구나. 기네. 제가 도와드리죠. 그 체력에서 밀리는구만. 아, 길에서 다시 만날 지금 정신이 것이다. 살짝 딴 데 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TRPG 그걸 보다가 방송을 켰거든요. 사실 업로드가 더럽게 안 돼서. 좋아하던 침착맨님의 TRPG가 새로 있더라고요. 판타지가. 와, 너 위험한데? 이 정도야? 버텨봐, 잘. 솔직히 좀 줄걸 그랬네. 변신! 곰탱이! 혼내줘! 혼내줘! 야, 딜 박히는 것 봐. 와, 겁나 쎄.
여기 이제 다크 스케일 뒤져서 너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내가 뒤지겠다. 야. 살려줘. 좋아. 추적할 준비가 됐다. 너무 늦었군. 뱀들이 이미 모두 죽여버렸어. 잠깐만요. 여긴 누가 살아있어요. 제이나님. 마침내 찾았군요. 제독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쿠키 앤 크림 먹어볼까? 이럴 수가. 지금 당장 테라모 아이템 줬다. 아니 왜? 절 믿으세요 렉살. 도착하면 설명해드릴게요. 카리스마가 있어 제이나가. 상녀자야. 왠지 저렇게 밀고 붙이면 따를 수밖에 없게 돼. 리더의 덕목이구만. 애들 너무 아파하고 있는 거 아니니? 내가 좀 미안하게. 호펼 물약. 나는 혼자 서리 수호검. 아 뭐야? 냄새를 찾았다. 이게 다야? 아니. 아니 샥. 이거 해 줘. 얘 너무 아파. 나의 몸을 맡기리라. 나는 혼자 사냥. 가자. 50원짜리면은 솔직히 그냥 내가 써도 되겠다. 냄새를 찾았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어떻게 하라 그랬죠? 페리모어 섬으로 갑시다. 준비가 됐다. 절로 가는 거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팔아버릴까? 필요 없는데. 무엇이 날 기다릴까? 감속이 통하겠어 설마 보스급 애들한테? 안 통하겠지. 이거 아이템을 좀 정리하자. 필요가 없다 이.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왕관이 필요가 없네. 추적할 준비가 됐다. 300원, 150원. 이거랑 검들을 몰아내라. 버프 전체로 주는 건 너무 효율 좋으니까 이거 있어야 되고. 추적할 준비가 좀 애매하네. 가자 그냥.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무슨 말인지. 어제 너무 비싸. 저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저거 7,700원 주고 파는 건데 뭐 죽은 죽은 거지만 7,700원이면은 전 1장 기준으로 7장을 살 수 있는데 책을. 근데 굳이 올스텟 5짜리를 저거를 낀다고? 전 캠페인에서 진짜 쌍수 들고 환영할 정도로 진짜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좀 구리다. 너무 사기템이 많아.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저장 한번 하고 할까? 뭔가 진행 방식이 되게 특이한데? 저거 돌아오는 거 맞겠지? 이쪽 섬으로? 내 힘을 끌어내라. 안 간 데가 많거든요? 악마 있는 그 이상한 차원문도 있었고 마법사 뭐 들어가는 데도 있었고. 갑자기 뭐 이거 하고 2장 끝났습니다 이럴까 봐 너무 불안한데? 가자.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쿠키 앤 크림을 먹겠네. 와우. 테라모어 섬 먼지 진흙 습지대 해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의 그늘한 바람은 기운을 샘솟게 하지만 소금기를 머금은 공기 중에는 여전히 위험한 기운이 만연해가고 있습니다. 테라모어 섬에는 제이나 프라이드 모어의 그녀를 따르는 인간들이 거처로 삼았지만 섬구 자체의 위험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한 것 같군요. 당신은 어서 쓰라르게. 이해할 수 없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저 해군. 난 저들이 누군지 알아요, 렉사르. 저들은 이미 늦었어요. 벌써 도착하셨네요. 퀸트님 처음 나왔을 때 질리도록 먹었는데. 제인, 마침내 널 찾았구나. 얘도 프라우드 물어네요. 로데론이 멸망했다는 소식에 큰 절망에 빠졌었다. 하지만
너라면 탈출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나는 이건 뭐지? 오가? 아버지, 잠깐만요. 아빠야? 아버지. 아빠가 호드는 이제 우리 해군이야? 아니에요. 오크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어요. 우리는 하긴 그러니까 아르스랑 그렇게 또 했겠구나. 켈타스도 좋아했다 그랬지. 우리 고향에 저지른 일들을 기억하기엔 그때 네가 너무 어렸지. 오크와 그 무리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짐승들은 반드시 박멸해야 해. 그렇게 하시게 할 순 없어요. 아버지 몰라요. 난 네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제이나. 시간이 지나면 너도 알겠지. 전부 잡아라. 전부 잡아라. 네? 저기요, 니드마 니만 가면 어떡해요, 미친놈아! 미친 새끼? 오, 얘네 해군도 세졌다. 프라우드 모 제독에 대해 알려야 해. 항구에 있는 몇 척의 작은 배 중 하나를 손에 넣을 수 있으면 경험치 들어온다. 적들의 눈에 띄지 않고 이 섬을 벗어날 수. 근데 저기 좀 많이 아프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좋은데? 목이 말라 보이는. 아무 걱정 말게. 적을 준비가 됐다. 공들을 몰아내는 것이다. 물어볼까? 와우. 와우, 네가 먹어야겠다. 등지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네. 한 잔 더. 먹으시게. 아, 이거 네가 어깨 춤을 춰볼까? 목이 말라 보이는. 나는 혼자 사냥하지. 여기는 막혀서 못 가고 일로 가라고 여기 열어준 거구나.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도시촌에 도시에 와 버렸어. 능의 몸을 맡기리라. 아무 걱정 말게.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야, 근데 얘네들은 내 이제 상대가 안 되지. 근데 방어력이 미쳤다. 인병대가 있어. 야, 클래스가 다른데 나는 이제 이건 재해야, 자연재해야 얘네는. 나는 혼자 사냥하지. 혹시 그런 표현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인간들이 강해져서 이렇게 체력이랑 이제 공격력이 올라간 건가? 그런 거, 그런 설정일 수도 있지.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무슨 문제인가 알겠네. 새다. 어깨춤을 춰볼까? 어깨춤을 춰볼까? 오, 뭐야, 저런 것도 있어? 여기 정리해 주세요. 오, 뭔가 잔뜩 있구만. 그런 걸 맞아. 이게 이래저래 많구만. 가보게.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리나. 혼내주시게. 직국진.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성전사라네. 기사가 아니라. 여기는 뭐가 있나? 마을이구나, 마을. 길이 다 있네요. 한 길을 만들어놔. 혹시 길 만들어놓고 아까워가지고 이거 보라고 이거 만든 건 아니겠지? 아니다, 여기 몬스터가 있네. 정찰용이네, 확실하게. 짐승만도 못한 놈. 은밀하게. 송곳니와 발톱으로. 이 작전이 성공해야 할 텐데. 이제 항구의 수문만 해결하면 되겠군. 프라우드 무어의 병사들이 항구의 수문을 잠가버렸군. 탈출을 하려면 수문을 파괴해야 해. 바다로 나갈 수만 있으면 본토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본능의 몸을 뭐 파냐 여기서. 만화의 복 버프네. 쓰레기들이다. 냄새를 찾았다. 야수를 불어라. 돈돈돈.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야, 데미지 너무 낮다 얘네들. 그런 데미지로는 그런 데미지로 어림도 없지. 점치 잘 준다. 여기 아이템 창고도 있어. 저 앞에는 무엇을 날 기다릴까? 잠깐, 배를 하나 받았는데요. 배를 저쪽으로 가는 건가? 사냥감이 근처에 막혀 있으니까. 놈들을 몰아내라. 가자. 은밀하게. 내가 체력이 1500밖에 안 돼. 탑승하고서 공격 안 받는데요. 독수리야. 여기 있네. 아, 저기 있으라 그러자. 이렇게 봐야 좀 재밌지. 여기 가서 먹을 건 없고 지나갈 길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또 모르나. 또 잡아보면은 뭔가 또 줄지도 모르나? 아, 잡을 필요가 없잖아. 씨. 귀찮은데. 일로 와봐.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내 힘을 끌어내라. 그럼 무적이 아니네요? 나는 혼자 사냥하지. 냄새를 찾았다. 일단은 여기부터 갑시다. 만화샘이 있네. 만화샘이. 누굴 처치할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자네 앞으로 달아넣고 들을 몰아내라. 너가왜 몸을 대니? 냄새를 찾았다. 하진고 무슨 문제 있나 합니까? 나는 혼자 사냥하지. 소환 안 하냐? 하네? 아. 겁나 빨리 죽여. 아, 부활한다, 얘네. 부활법사라니. 아, 겁나 약함. 고래 증표. 그거 아냐? 골렘 소환하는 거. 바위 골렘을 소환합니다. 아, 이런 걸 주냐? 아, 팔걸. 아. 아니랬어. 좀 좋은 거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재미라도 있지. 냄새를 찾았다. 봐봐. 은밀하게. 전쟁 골렘을 쓰는 겁니다. 냄새를 찾았다. 어, 생명력 보석. 전쟁이 가득 찼습니다. 책꽃이. 내 힘을 끌어내라. 가자. 능의 몸을 맡기리라. 냄새를 찾았다. 약한데? 지금 저런 찌꺼기들이 비빌 스펙이 아니야. 인 웨이 강함이야. 냄새를 찾았다. 사냥하지. 어, 너 이걸로 가서 밟아봐. 안 밟아진다. 치유의 두루마리. 그들을 몰아내라. 어깨 춤을 춰볼까? 무슨 문제 있나? 와, 비싸다. 은밀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 직복긴. 아, 저렇게 하는 거야? 타지딩고. 여기 상자 있네? 검은 창 부족을 위하여. 길이 되게 고단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든다 봐도. 봐봐. 공격 당하냐 근데? 공격 아예 안 당하네. 아니네, 당하네. 뒤질 뻔했네. 상점 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냄새를 찾았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권능의 고서가 뭐야? 나는 혼자 사냥하지. 경험치 레벨을 부여합니다. 뭔 사냥감이 근처에 레벨업 시킨다는 건가? 아,
냄새를 찾았다. 줄 거면 세 개 다 주지 한꺼번에 올라가게. 치사한데. 은밀하게. 셋째 한 것부터. 아무 걱정 말게.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나는 혼자 사냥하지. 송곳니와 활동으로. 저 어떻게 밟지? 뭐 차원문 저 순간이동 하는 걸로 가서 밟고 오는 건가?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일단 내 배를 절로 옮겨야겠다. 여기를 깨고 옮겨야 되네. 우리는 길에서 다시 길이 없으니까 만날 것이다. 여기를 깨고 옮겨야 되네. 부셔봐. 냄새를 찾았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뭐야? 시방 지금 소환수를 깬 거야? 깜찍한 녀석. 한번 물어볼까?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맵을 알차게 잘 짜놨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약한 찌꺼기 나올 줄 알았으면은 불 찍어도 괜찮았을 뻔했다. 아이 저건 됐고 일어나. 뇌절이야. 냄새를 찾았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오, 이거를 왜 안 하지 저거를? 그럼 죽을 텐데 한번. 냄새를 찾았다. 두 개씩. 반대쪽도 깨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구만. 근데 여기 어디 갔냐? 이리 와. 냄새를 찾았다. 어디 보자. 와, 일로 와봐. 여기로 오면 뭘 얻을 수 있지, 나는? 저 상점이 단가? 저 상점이 다야? 아니겠지, 뭔가 있겠지. 여기 있던 새 어딨어. 새 색깔 헷갈리는 것 봐.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도적도 있네. 아이템 같은 거 졸라. 도적은 돈 주겠지. 도적은. 일로 가면 게임을 끝낼 수가 있나 보다. 아닌데 여긴데? 길이 있나? 길이 있네. 일로 가면 게임이 끝나네. 일단 가보자.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내 힘을 끌어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은밀하게. 와, 튼튼. 지능이 너무 높아서 이제 미샤 막소환해도 문제가 없다, 그게. 야, 근데 미샤 체력 2250인데 저거를 저 광역으로 200씩 달게 하는 걸로 저걸 잡는단 말이야? 딜레이도 심하던데? 엄청나네, 여러 의미로. 어디지?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상점.
상점이 먼저지. 나는 혼내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겪을 준비가 됐다. 냄새를 찾았다. 목이 말라 보이는군.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천천히 둘러보라고. 나는 혼자 사냥하지. 저 상자 저거 때문에 맞나보다. 약하다 약해. 사라져라. 뭘 마실 텐가? 이번 잔은 내가 사지. 아 뭐야?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나는 혼자 사냥할 준비. 적을 준비가 됐다. 우리는 슬래빠?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가득 찼습니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네가 먹어. 씨. 어우 짜증나. 냄새를 찾았다. 일단은 내려가자. 내려가고. 엄마 나와서 이거 해야 이거 하나 팔고 가. 목이 말라 보이는군. 오, 기꺼이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저기 무엇이냐? 일로 와봐. 냄새를 찾았다. 저기 도적 죽이고. 은밀하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가 먹을 게 있는 건가? 여기에 저 상자 좀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실하게 있을 것 같아. 와 약하다. 도적 군주? 성기사랑 스킬이 반대인데? 저 좋은 걸? 혼자 사냥하자. 놀아볼까? 아 필요 없는데 팔고 올까? 좋은데? 네가 일단 먹어. 한 잔 더. 잘 알겠네. 팔고 오자. 이게 필요할 정도로 강력한 선수는 없을 것 같고. 한바탕 놀아볼까? 킬 왜 있는 거지? 민간인 학살하라고 넣는 건가?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몸을 맡기리라. 이거는 절로 보내놔. 어차피 여기나 어디로 가든 갈 탈 데가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저기 탈 데 있고 확실하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좋은데? 뭘 맞을 텐데? 은밀하게. 하진고.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냄새를 찾았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어디 보자. 냄새를 찾았다. 개떡이구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 좀 보고 와봐. 이 길이 당연히 있는 것 같고. 어야야야야 진정해 진정해. 저기네. 일로 와야 되네. 여기를 배 어디서 배. 내 배 어디 갔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똑같이 생겼어. 여기서 저거 열고 저쪽 여기서 캔 먹으려면 먹고 열어야 되네. 여기를 그럼 오면 게임이 끝나는데 근데? 아 모르겠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볼진에게 돌아가야 된다는데. 볼진에게 볼진이 근처에 마중 안 나 있을 거고 세 번째 거가 끝나는 거 같고. 다시 말겠다. 목이 말라 보이는. 내 힘.
볼까? 저기 궁 이렇게 할게? 뭘 맞을 텐데? 아무 걱정 말게. 이렇게 할게? 아니 쌍놈의 거야 다 죽여 이걸로.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잠깐. 아, 와, 여기 못 탔지 내가. 이리 와봐. 태워줘. 은밀하게. 여기 열렸고, 절로 갈 수 있고, 일로 갈 수 있고, 여기 왔었고, 일로 가서. 여기를 어 저기 뭐 있네. 여기를 가는 거라고 이번에? 볼진님 아직 나와 있나 그러면은? 쎄하다.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와, 이 좁은 데다가 이걸 다 넣어놨어? 아, 이런 돌멩이들 따위는 빠르게 제거해. 와, 레벨업. 놀아볼까? 배워. 남는 게 많아다. 꼴을 보니까 나는 혼자 사냥하지. 뭐하니 너희들? 무슨 밟어. 문제 있나? 은밀하게. 너도 찾았다. 여기랑 여기 밟고 절로 가는 건가 보다? 그럼 무기고 딱 있네. 어, 숨겨놓은 거 없겠지? 내가 또 못 찾은 거? 아, 없겠지? 없을 거야. 여기 라인을 안 가긴 했는데, 여긴 확실하게 없는데, 뭐 딱 보기에도. 걔네들 뭐 있고. 갈 필요가 없다? 여기가 왜 있는 건지 사실 이해가 살짝 안 돼.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직국인 군들을 몰아내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오, 이까이 내 힘을 끌어내라.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이쪽 라인 애들, 여기 애들이 뭐 줄 것 같진 않고 다리 건너서 오는 건데 뭐 어차피. 왜 있는 거지? 죽이면 아이템 주나 혹시? 얘가? 줄 것 같은 비주얼이 아닌데? 나는 혼자 사냥하지. 침묵시킵니다. 와, 이거 좋다. 무효화합니다. 이것도 좋다. 이것도 좋다. 야, 뭐야? 만화를 훔칩니다. 정화를 시전합니다. 좋은 게 많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이거 자네 앞으로 달아놓지. 뭘 도와드릴까?
아, 사야 되나? 이 해제도 좋고 그것도 좋은데. 너무 좋은데 둘 다? 대충 써놓으면은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둘 다 좋은데 템창이 너무 부족하네. 와, 이건 또 곤욕인데? 치유도 좋아 보이는데. 아, 가자. 저거 없다고 못 끼겠어? 보니까 딱 그 정도로 난이도 맞춘 것 같진 않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아이템 구경하는 재미가 더 중요해. 그럼 저기 한번 들려서 죽이고 와야 되나? 아, 고민되네. 가봐. 뭐 주니까 이렇게 논 거겠지? 아씨, 일로 와서 한 번만 죽이고 가자. 겁나 멀긴 한데 뭐 주니까 해놨겠지. 아씨, 뭐 개고민되게 만들었네. 저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 뭐 너무 넓어. 안 쓰는 맵이 이걸 다 안 쓴다고?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독수리로 길을 보고 좀 편하게가. 이것도 여기를 안 쓰는 거는 솔직히 여기는 완전 꽝인 꽝인 것 같은데. 여기 라인 썼고 이렇게라고? 아, 이해가 안 되네. 얘네가 뭐 주나 혹시 대화 걸면은? 가보자, 한번 다 가보자. 뭔가 좀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일로 와봐. 나는 혼자 사냥하지. 일단은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가봐. 놈들을 몰아내라.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수적할 준비가 됐다. 우리는 길에서 모르지 또. 다시 만날 것이다. 획기적인 아이템 나올지도 모르고. 저 NPC 이름 있는 거 참 거슬리거든요.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본능의 몸을 맡기리. 손들을 몰아내라. 좋은데? 와, 바로 풀리는 것 봐. 튼튼하게, 엄청 튼튼하다 얘네. 힐도 계속 주고 있고. 힐을 주는 벌써 죽었어, 제 곰? 아, 뭐 준다. 그래 개손해 볼 뻔했네. 와, 역시 내 감 능지. 선수 깨지는 거 감안해서 이걸 먹자. 굳이 저거 안 해도 되잖아. 이것도 그냥 네가 먹을래? 얘 줘야 되나? 좋아요. 와, 102. 그렇지, 뭔가 있었어. 주황도 한번 가봐야 되나 이러면은? 감안해서? 와, 중앙에 가까운 데로 가자. 니가 말고 배가 이거 더 가깝네. 좀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오, 잠깐만. 아, 저 마을을 못 가네? 마을을 이어준 라인이 없네? 와, 그럼 저거는 확실하게 그러면은 허네.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와, 저런 식으로 아이템 주면 어떻게 알아? 맵에 있는 몬스터를 다 죽여야 되는 거네. 책이 6권이 나왔으니까. 6권 물량이죠. 2권짜리 물량이 하나씩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6,600원? 제일 싸게 사도? 하, 개이득이긴 하네. 적당히 뱉어줄래? 저 앞에는 무엇이 날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오! 우리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공격할 준비가 됐네. 직국인. 이번 달 공격할 준비가 됐다. 내 거 아니야? 근데 왜 저래? 배도 한번 깨보자. 여기다 아이템 만착할지 모르겠어.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혹시 모르니까. 빅녀신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가자. 부수고 있어라. 냄새를 찾았다. 한번 내보자. 공들을 몰아내라. 파진들. 오, 이까지 은밀하게. 부채꼬리라 맞추고 좀 난해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잠깐만요. 여기는 왜 없어요? 그럼 다 줘요. 우리는 아, 속은 기분인데. 은밀하게. 이번에 속이기 위해 나 저기다가 날 배치시키는. 저 NPC 이름은 왜 있는 거야? 여기서 사는 원래 이제 약간 뭐 소설 같은 데 나오는 NPC들인가? 줄리아나, 저스틴, 정체가 모임, 꼬마 티미, 티미도 있어. 여기 애들 다 티미밖에 없나봐. 잠깐만요. 2시에 한번 끊어야 되나? 지금 시간 됐나? 화장실이 화장실이 급합니다. 소변을 봐야겠어. 됐네 됐네. 한번 끊고 가죠. 한번 끊고 5분 뒤에 2시에 키겠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